야, 근데 경훈이도 군대 참 갔다 왔냐? 갔다 왔죠. 원래 남자 셋이 모이면 군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군대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다녀오신 연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. 아,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너. 너 예? 맨, 아, 그럼 너 몇 월에 맨날. 형 옛날에 형 참전 아니에요, 형? 형 그 메가더씨하고 얘기는 했지 내가 같이. 경훈이는? 저는 군악대. 군악대. 상군번 어떻게 되나? 나 다 까먹었어. 이거 이게 빠방 빠방이지. 기억이 안 나. 야, 잠깐만 오늘. 온 손님이 제대증에 잉크 한 마를 지고 야 이런 표현 오랜만이다. 야 제대증에 잉크도 한 마를 할까. 아, 요즘 갔다 온 친구들이 꽤 있는데. 들어와요. 들어와도 되겠습니까? 후기가 바짝 들었네. 들어와도 되겠습니까? 야 들어와도 되겠습니까? 후기가 바짝 들었네. 들어와도 되겠습니까? 야 야, 니네 군대 갔었냐? 야, 니네 군대 갔었냐? 아, 갔었어요. 야, 저녁 신고 해, 시청자분들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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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장 조건 서원광은 2020년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충성! 충성! 어! 이야.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맞출 것 같네. 오, 맞아요.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가 아직도 이 색이 좋구나. 예? 이 색깔이 더 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형님께서도 저희 군대 갔다 온 사실을 모르잖아요. 전역한 사실을 지금 이제 몇 개월인데 군대가? 1년 7개월. 19개월. 캠핑 갔다 온 거예요.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아마 형을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. 좀 많아. 한 40만 명. 야, 파이팅입니다. 진짜 고생했구나.